우리 시장을 보면 일단 지수상으로는 거의 이번 주 지금 이제 11월 첫째 주였죠. 11 지수는 일단은 뭐딱 봐도 3,300을 찍고 거의 지금 7월 달 고점을 해서 계속 이제 하락세에 파동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큰 추세 흐름에서 이탈되어 가는 그림이 나올 때 빠져나왔겠죠. 보통은 이렇게 하락 1파를 줄때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을 때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좀더 단기적으로 보자면 이것보다는 원래 이런 식으로 그었어야 되고 추세 하단선이죠. 지금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꺾인 상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여기서 부터 물량을 정리를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 있을 때 하락 1파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인 흐름이 나올 때 보통은 물량 정리를 다 하죠.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쌍고점이 나왔을 때나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를 하거나 못 갔을 때 이렇게 보통 파는데 여기는 첫 고점이니까 힘들 거고 여기서 정리를 한 분들은 이제 곧 잘, 소위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아마 거의 현금화를 시켰을 거예요. 차익 실현을 했을 거고 지금 장의 흐름은 이제 우량한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빠졌고 특정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뭐 올라간 섹터는 사실 뭐 2차전지 같은 섹터는 계속 올라갔는데 나머지 소위 메이저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거는 이렇게 추세 상승을 계속 타고 있다가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올 때전 고점을 돌파를 못한 흐름이 나올 때나 그리고 한번 이제 꺾인 다음에 여기서 못 팔았 다못 팔고 반 정도 팔았다고 하면 꺾인 다음에 반등을 줬는데 다시 이 추세선을 못 뚫고 밀리려고 할 때나 이때 한번 원펀치 투펀치해서 다 정리를 하고 보통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또 저점 매수 대비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2차 하락 파동이 이제 나오고 한번더 튀어준 건데요. 여기가 지금 기로에 지금 있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튈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저항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뭐 상당히 누군가 많이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900 되겠죠. 2900원대입니다. 2900원. 그 2900원이라는 이미 라운드 픽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줬었고요. 그럼 이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말로 갈수록 지금 약간 불안 요소들이 있죠. 뭐 미국의 그 테이프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테이프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게다 요소를 작용할 수 있고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오른 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가 과거로 봤을 때는 최고점 적정 주가였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처음 저점을 안깬 상태에서 버텨주다가 뭐잘 횡보를 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자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드리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방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저는 뭐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일자주의이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시점에서 거의 물량들은 다 사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현금화를 시키고 지금은 약간 관망하면서 좀 적은 금액으로 뭐 사고팔고 할수 있는데 뭐 크게 베팅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하락 1차 파동, 그러니까 차트 분석 원리를 보면 하락 1파가 나왔고 1파 되돌림,
2파 되돌림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물 그 이 좀 빠질 때 투매 나올 때 종목들 잡았던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또 반등이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 많았죠. 우량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지수를 따라갔고 이제 이외의 특별한 섹터들은 이 빠지는 와중에도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걸 추세를 거스르고 그쪽 섹터는 계속 갔어요. 계속 2차전지의 업황은 딱히 안 좋을 게 없었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 쪽 뭐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았죠. 얘는 뭐 이게 하락 1파 지수 하락할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가 하락파동을 논한 게 거의 8월달부터 지수가 빠졌는데 얘는 거의 8월달에 약간 조금 따라가다가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이런 종목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비슷한 그 2차전지 섹터들입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렇게 잘 가는 주도 섹터가 분명히 있을 때는 이렇게 장이 빠지더라도 잘 간 섹터가 있으면 사실은 매매를 해도 이런 쪽으로 매매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2차전지는 굉장히 종목 주도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중에 좀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들이고요. 최근 가장 최근에는 좀 에코프로가 잘 가고 있죠. 얘는 이 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차전지 군들 이 뭐라고 표현하지? 선발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갔던 애들 말고 에코프로는 지금 다시 이제 또 다른 그룹인 것 같아요. 뭐 또 이쪽 얘들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좀 우리가 지금은 이제 11월 지금 7일 네, 그렇잖아요. 연말에 가면 좀 여기서는 조금 조심하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뭐 여기서 지지를 잘 해주고 이렇게 쌍바닥으로 만들다가 연말을 무사히 넘기면 다시 상승으로 갈 여력도 있지만 연말에 뭐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뭐 지금 또 테이퍼링 한다고 하지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 이거 2900을 깬다면 얘도 그 다음 가장 강하게 돌파했던 선인 거의 2000 뭐 자 이렇게 되겠죠. 500하고 700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2700대와 500대까지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네, 중요한 라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만약에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연말을 좀 보고 흐름을 봐서 여기를 안 깰 흐름이면 나중에 뭐 연초 정도에 다시 뭐 배팅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